다리가 오다리예요, 이렇게 다리가. 그래서 오다리를 이 안쪽에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재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기장이 얼마냐면요, 37반이에요. 총 기장이 37반. 기장 37반에서 지금 보면 안 기장이 26반이잖아요. 26반 안 기장이. 그럼 여기에 중앙은 이렇게 하면 13이죠? 13. 안기장에서 무릎선이 2인치 반 정도 올리면 됩니다. 무릎선이 2인치 반. 안기장인, 여기가 지금 안기장이죠? 안기장이, 안기장을 보면 안기장. 안쪽 기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반이면은 여기죠. 여기서 2인치 반 정도 올라가서 이게 무릎선이 되는데, 무릎선. 그러면 이제 힙을 재줘야 되겠죠, 힙을. 힙을 재면은 지금 여기가 기니까 힙을 재면은 지금 힙이 얼마냐면은 37반이에요. 4하고 36, 37반이잖아요, 여기가. 37반. 여기. 37반에서 플러스 2cm 됩니다. 플러스 1cm. 해서 여기서 나갈 때게 1인치 4분의 1로 나갑니다. 5다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매끄럽게 떨어지려면 1인치 반 해도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4분의 3만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리를 보면 이제 7인치로 할 거예요. 7인치인데 지금 여기가 주름선이잖아요. 보면은 여기에 지금 주름선을 보면은 지금 5반이니까 여기도 5반. 주름선이, 이게 지금 주름선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원래 주름선이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원래 주름선인데, 이게 주름선인데, 주름선을 옮겼어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한 4분의 3 정도 올려가지고, 7인치로 할 거니까, 앞쪽으로 4인치. 6인치 반. 그럼 이쪽으로 이동된 거잖아요, 지금. 앞쪽으로. 주름선도 그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주름선을 잡아야 되겠죠. 3인치 4분의 1.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바지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됐잖아요. 이 허벅지 저 안쪽 다리를 감싸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힙선을 그릴 때에 여기에서 힙선에서 한 1.5cm 정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1인치 4분의 1 나온 데서 그대로 일자로 쳐주지 말고요. 허벅지 안쪽을 치지 말고. 일자로 그냥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힙선인데, 힙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를 댈 때게, 보통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주머니가 이렇게 나오게끔. 주름이 없을 때는. 근데 배가 좀 나왔어요. 키는 적은 데다가 배가 많이 나와서 여기다가 주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지금 힙선은 지금 줄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허리선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허리가 보면은 35반이네요. 35반. 4, 4, 36, 35. 35면 여기잖아요. 35반이면 여기네요. 그러면 다트를 1cm 잡아줄 거예요. 다트가 아니라 주름으로. 그럼 여기가 지금 허리선이잖아요. 허리선하고 이 힙선하고 힙이 지금 40.
히비 보면은 37 반이잖아요. 4구 36, 37, 4구 36, 37 반. 37 반이네. 지금 여분이 하나도 없이 잰 거예요. 여분을 좀 줘야 되겠죠. 여양을 한 1.5cm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서 이게 앞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앞판. 부위는 7인치, 힙은 37반. 힙이 37반이잖아요. 거의 40도 되잖아요. 37반이 여기잖아요, 지금. 힙이. 36, 37반이 여기. 여유양. 딱 맞게 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나가는 양은 5달이기 때문에 앞을 살려주기 위해서 1인치 4분의 1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름선을 이쪽으로 옮겨줬어요, 지금. 옷이 위쪽으로 썰렸잖아요. 그래서 입으면은 이 5달이가 좀 커버가 되게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고 뒷판을 재단할 건데요.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곡자를 댈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맞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너무 많이 파였네.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퍼가 달릴 때는 여기서부터 지퍼가 달리는 겁니다. 지퍼. 그대로 이제 잘라내면 되겠죠. 지금 이걸 데키 패턴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알 패턴. 알맹이만 있다고 해서 알 패턴이라고 그러고, 일본말로 데키 패턴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접을 줘서 잘라야 되겠죠. 1cm를 줘서. 이 앞에는 1cm를 올려줬습니다. 키는 적은데다가 배는 나와 있고 그래서. 이쪽은 좀 여유를 줘서 좀 자르겠습니다. 제가 이 오다리 재단을 처음 해봐놔서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서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접을 좀 앞판 쪽에 더 줄 수 있습니다. 뒷판에도 줄 거예요. 표시하고요. 물숨 표시하고요. 이건 뭐 표시할 때는 없죠. 뒷판을 재단할 때도요, 이쪽에는 좀 덜 주고, 안쪽으로 시접을 줄 거예요. 저쪽으로 시접을 모을 거예요. 지금 원래 이제 반인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4분의 1만 이렇게 했습니다.
시계 몇 cm가 됩니까? 좀 좁네. 이분은 힙이 없기 때문에 힙은 올리질 않겠습니다. 아파라고 같이 하겠어요. 예, 여기서 못 준 놈을 이쪽에서 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정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야 진짜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서 3인치 반 정도 나가면 됩니다. 3인치. 이 선에서 3인치 반 정도. 너무 길어도 이것이 위에가 체입니다. 너무 적으면 땡기고요. 3인치 반이면 무난한데 3인치 정도도 괜찮아요. 등치가 적은데 3인치만 할 거예요. 3인치만. 이 선에서 1cm만 내려가면 됩니다. 4분의 3이나 1cm. 뒷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이 선하고, 지금 이 선하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물선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되면은, 자를 한 번에 되면은, 이 오다리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조금 더 살려서, 이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살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까지. 물선 밑에까지. 그래야만 이 오다리가 여기서 쭉 커버를 밀어주기 때문에 좀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다리 재단을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힙이 보니까 37반이네요. 37반. 4구 30, 37반이잖아요. 힙이. 여기서 1cm를 줍니다. 여기에서 4구 36, 37반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트향 1인치 반을 줘야 되겠죠. 예. 다트가 후기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로 그냥 내려갑니다. 이건 그냥 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지금, 곡자를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힙선이. 이 정도면 곡선이 괜찮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재단은 다 끝난 거죠. 여기서 다트향. 여기서 3등분을 해서, 이렇게 하면 3등분이 되잖아요. 그럼 다트는 3인치예요. 3인치 반 정도.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다트가 길어야 되겠죠.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머니는 나중에 주머니는 함에서 그릴 거고요. 주머니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6인치니까 주머니 6인치잖아요. 뒷주머니는. 남자들 주머니는 기본 6인치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6인치. 주머니. 나중에 다트 잡아가지고 한 번에 그릴 거예요. 다트 양,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반대편에도. 이렇게 꽂고, 잘라내고 나서, 할 겁니다. 주머니도 나중에 재단하면서, 재단해가지고 작업하면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지금 그려도 되고요. 여기서 주머니가 사선 주머니니까 여기에서 한 7인치, 8인치 해도 되겠네요. 8인치.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완성선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완성선이. 완성선에서 6인치. 이 정도 내려와가지고 되는 거죠. 주머니가. 주머니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주머니입니다. 지금 주머니. 그럼 이제 그대로 잘라내면 되겠죠. 그대로 잘라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36, 37 반 여기 양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시접 1cm 주고요. 원래는 이렇게 올려야 돼요. 더 이만큼 올려야 되는데 힙이 없는 사람들은 올릴 필요가 없어요. 뒤에가 체예요. 원래 기본은 1인치 4분의 1을 올려주거든요. 뒷판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려주면 다 대부분 뒤에가 체입니다. 여기로 써야 되겠죠. 주머니 속하고 여기 좀 여유를 주세요. 혹시 키울 때를 생각해서 조금 키워야 되잖아요. 나중에 배가 더 나오면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여유를 주는 겁니다. 여기로 한 2인치를 주겠습니다. 1인치 정도? 여분을, 1인치가 아니죠. 한 1cm 여분을 더 주는 거죠. 앞판에도 여분을 좀 줬으니까. 여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하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재단은 끝난 겁니다. 이제 봉제를 해야 되겠죠. 주머니 속을 잘라야 되니까 주머니 안값 원단이 있으면 안값으로 해도 되지만은 원단이 없기 때문에 TC천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머니가 이렇게 접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 보이게 하려면 이 정도는 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럼 이걸 접어주고요.
이렇게 붙는 거죠, 이게.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이건 잘라내야죠. 밑에는 한 장씩은 잘라내야 되겠죠? 주머니에 맞춰서. 이렇게 되니까요. 이 부분하고 이건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여기서 시접을 두고 1cm 두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머니 속 이렇게 가면은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붙여주고요. 주머니를 짜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머니 짜면은,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주머니 짜기 전에, 이게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은, 주머니가 맵시 안 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테이프를 쳐주는 거예요. 늘어나지 마라고. 이쪽에도 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라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앞판에 우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라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테이프 말고 심지를 붙여주면 됩니다. 흑결이 아니고 안에 양복 바지기 때문에 앞에 주머니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라가 있기 때문에 우라가 카바가 되는 겁니다. 여기 심지 붙여도 안 보이잖아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앞판은 끝이 났고요. 주머니 짜서 바로 붙이면 되고요. 이제 뒷판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렇게 놓고 뒷판은 다트를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잡고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흰점이 너무 두꺼우니까 좀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잘 넘어가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지금 안 돼졌고 반대편에 돼졌거든요. 이쪽은 됐잖아요. 이렇게 저쪽은 지금 깜빡 잊어버리고 안 됐습니다. 이쪽에 지금 낫지 있잖아요, 낫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박을 때게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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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주머니를 이렇게 박는데, 여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박아도 됩니다. 그냥 오바로크만 채워버려도 돼요. 저쪽에는 안 돼줬는데요. 이쪽에는 돼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다트 잡아주고요.
움직이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주름을 잡아야 되니까 1인치 주름이죠. 조금만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배가 좀 나와서. 키는 적은데 배는 나오고 5다리고. 파는 노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가 뒤집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바르크 맞추면 됩니다. 표시했죠 지금. 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뒷판을 하기 위해서 뒷판 주머니를 지금 짜야 되기 때문에 3인치 이선으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하고 이거 여기 수평 맞아야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 요것을 안에다가 주머니 속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는 거예요. 짤 때는 지금 밖에서 그려야 되겠죠. 여기다가 주머니 속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요. 주머니를 짜면은 여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머니 짰을 때 안에서 위에 보이게끔 검정색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대충만 짜면은 이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뒷판을 해야 되겠네요. 뒷판을
맞죠? 뭐지? 고비가 허리가 35였으니까요. 34, 35. 허리가 딱 맞습니다. 35. 여기서 살뜨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딱 놓으면 지금 벨트 맞는데 이게 지금 바늘이 이쪽으로 와야지 여기가 박혀, 이쪽이 박혀야만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리 박히면은 이게 여유분이 너무 많아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노르발 하나만큼을 밖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